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전신운동, 복근운동, 유산소까지 올인원 루틴을 준비했어요. 많은 동작들을 진행할 거니까 집중하시고 또 휴식시간이 짧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랑 같이 운동해 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하이니 동작이고 10초 있다 시작할게요. 자, 무릎을 높이 들어주시면서 제자리 걷기 해볼게요. 무릎은 자기가 최대한 높이 들 수 있는 만큼 들면 되고 최대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해볼게요. 팔꿈치는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 거고 이렇게 팔꿈치가 펴지지 않을 거예요. 힘차게 걷는 느낌으로 시선은 전방을 주시합니다.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의 예열을 하고 있어요. 자, 사이드 크런치 진행할 거고 양손은 머리 뒤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옆구리를 꼬집듯이 무릎이 올라오는데 옆구리가 살짝 조여지는 느낌으로 너무 무릎을 옆으로 열 필요는 없고 골반이 무릎과 함께 열리는 선에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돼요. 많이 안 들어도 괜찮고 최대한 반대쪽 다리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중심도 잡아주세요. 중심 잡기가 힘든 분들은 골반을 잡거나 아니면 물체를 잡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음 동작은 매트 끝에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옆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컬! 다시 옆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컬! 허벅지 뒤쪽을 자극시키는 이 컬 동작이 포커스예요. 옆으로 이동해서 중심을 잡고 허벅지 뒤쪽 근육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옆으로 보여드리면, 뒤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뒤꿈치로 엉덩이를 약간 때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면서 허벅지 근육에 약간 자극을 넣어주는 느낌인 거죠. 대신에 바닥이 울리지 않게 살짝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중심을 잡고 킥, 킥,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힙 힌지와 함께 익스텐션 동작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골반을 힌지하고 다리를 쭉 뻗었다가 가져와서 일어납니다. 다시 힙 힌지하고 뒤로 킥, 가져와서 골반을 펴주세요. 골반 접고 킥, 가져오고 골반 펴고 골반 접고 왼 다리 킥, 가져와서 골반 펴고 이렇게 두 동작을 합치면서 방금 전에 후면 부위를 살짝 건드려 놓은 거와 다음 동작을 하기 전에 다음 동작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동작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구분 동작보다는 한 다리로 버티면서 뒤로 킥하는 동작을 천천히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힙 익스텐션 동작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음 동작은 번갈아 가면서 리버스 런지를 진행해 볼 거고 앞에 했던 동작의 엉덩이 근육에 조금 더 자극을 얹어주는 느낌이 될 거예요. 오른쪽 다리 뒤로 넣었다가 가져오고 왼 다리 넣었다가 가져오고 체중이 뒤로 가면 앞으로 돌아올 때 힘들기 때문에 앞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서 다리를 뒤로 보냈다가 앞다리 힘으로 가져오는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그래서 앞쪽 무릎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특히 발목과 발바닥으로 강하게 바닥을 밀어내주세요.
브레이크를 밟아내듯이 앞발로 강하게 매트를 밀고 그 힘으로 뒷다리를 가져올게요. 자, 이때 다리만 가져오는 느낌보다 골반을 같이 펴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훨씬 더 다리 가져오는 게 수월하게 느껴질 거예요. 자, 힘차게 바닥을 밀어내고 동시에 골반을 펴니다.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유산소성 동작으로 다리를 들면서 다리 아래에서 박수 동작 진행해 볼게요. 자, 한 다리씩 다리를 앞쪽으로 들어 올릴 거고 양손은 다리 아래로. 호흡을 뱉으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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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쉬고. 등이 너무 굽지 않도록 다리를 복부 힘을 이용해서 이 복부와 골반 근육으로 다리를 끌어올릴 거예요. 약간 다리를 앞쪽으로 들므로써 엉덩이 근육이 이완되고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하프 스쿼트와 풀 스쿼트를 연달아서 진행을 할 거고 처음부터 깊은 깊이로 앉지 않아도 돼요. 가볍게 앉아볼게요. 요만큼 앉았다가 엉거주춤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일 거고 지금 하프 스쿼트에서는 발목에 힘을 주시고 골반을 접었다가 펴는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스쿼트를 하는 게 아니라 골반을 접었다가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일어난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다리 복부도 넓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능한 만큼만 골반과 무릎, 발목이 동시에 접혔다가 동시에 펴지는 거예요. 바닥을 밀어내면서 앉고 일어나는 순간에는 시선이 정면으로 향할 거예요. 자, 다음은 풀 스쿼트로 갈 거고 방금 전에 골반 너비보다 조금 넓었으면은 발 하나 정도를 조금 더 만들어서 스탠스를 넓게 취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자세를 기억하면서 조금 더 깊이 앉아보는 거예요. 발목의 힘, 발바닥으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는 힘. 일어나는 순간에는 바닥에서 나를 위로 쭉 뽑아 올려주는 느낌을 사용해 볼 거고 내 머리의 입장에서는 천장에서 정수리가 나를 뽑아내주듯이 발의 입장에서는 약간 용수철이 나를 위로 밀어 올려준다고 생각하면서 몸의 탄성을 이용하려고 계속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서 보셔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나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풀스쿼트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앉았다가 마시고 골반을 접고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다음은 바닥에서 푸시업과 슈퍼맨으로 가슴 근육과 등 근육까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무릎을 대고 바닥에 웨이브 하듯이 내려갔다가 웨이브 하듯이 일어나는 플로 푸시업으로 가볼게요. 천천히 골반 대고 배 대고 가슴 대고 다시 가슴 대고 골반 대고 허벅지 대고 이게 가능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웨이브 동작을 빼서 일직선으로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바닥을 밀면서 일어나는 형태로 동작을 진행합니다. 바닥을 밀어내는 순간에 윗가슴을 활짝 열어주면서 가슴 근육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이때 날개뼈가 올라가지 않고 등 아래쪽으로 약간 당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자, 다음은 두 팔을 뻗고 슈퍼맨 동작으로 가볼게요. 자, 허리를 꺾지 않을 거고 내 몸에서 팔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동시에 들었다가 내릴게요. 시선도 같이 팔다리와 함께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고 숨을 참으면서 마시는 호흡에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내려가 볼게요. 팔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높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팔다리를 몸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뽑아내느냐. 내 몸통은 계속 견고하게. 날개뼈에서 팔이 뽑아지고 골반에서부터 다리가 길어지는 느낌이에요. 레스트 포지션을 취해주시고 자, 곧바로 복부 동작으로 넘어갈 거고 바닥에 누워주세요. 크런치 동작 할게요. 자, 복부의 가장 기본 동작이죠. 골반은 그대로 두시고 상복부를 말아서 복부를 자극했다가 다시 천천히 이완할 때 집중해주세요. 컬할 때도 집중, 이완할 때도 집중. 근육을 수축했다가 한 번에 훅 풀어지는 느낌보다 수축을 하고 조금 더 집중해서 떨어져주세요. 자, 레그레이즈 가볼게요. 다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주시고 내 몸통 복부에서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가능한 각도로 내렸다가 가져올게요. 복부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90도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복부 근육 타깃이 될 거고 거기서부터 이 고관절과 몸통, 허리가 뜨지 않는 선에서 가동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혹시 허리 보호를 조금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엉덩이 아래 손을 넣어주시고 엉덩이로 손을 눌러서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상체를 올린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리버스 크런치 준비할게요. 다리는 천장으로 펴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 무릎 각도는 최대한 고정해주시고 골반을 살짝 말아서 천천히 떨어져 볼게요. 손으로 강하게 바닥 눌러주시고 배꼽을 말아서 내 몸통 쪽으로 하복부를 말았다가 천천히 놓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절이 필요하고 확 놓고 확 버리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내 하복부, 배꼽을 꽉 쥐어짰다가 부드럽게 놓아주는 느낌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자, 잠시 다리를 안아주시고 에어바이시클 가볼게요. 상체는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자전거를 타듯이 자, 발끝을 이렇게 포인한 상태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발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진행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발목을 당겨서 진행을 해보시고 내일은 발끝을 편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시선은 이 골반을 체크하면서 골반이 너무 덜컹거리지 않는지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지 체크해 주세요. 바로 플랭크 준비해 볼게요. 20초 버티고 10초 쉬어볼게요. 자, 몸을 최대한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으로 편다고 생각하고 옆에 거울이 있다면 참고해주세요. 내 몸의 모양이 어디 부분이 둥근지 등이 혹시 둥글다면 앞쪽으로 가슴을 살짝 열어주시고 허리가 너무 떨어졌다면 살짝 떼주세요. 10초 쉬고 다시 진행해볼게요. 저는 플랭크 20초가 너무 시시해요 하시는 분들은 1분을 버티셔도 됩니다. 자, 팔꿈치로 강하게 옆구리 방향을 향해 살짝 팔꿈치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날개뼈 하강을 조금 더 가져올 수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귀랑 가까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다리는 붙이고 허벅지 안쪽까지 조여서 코어 근육을 같이 사용해볼게요. 자, 우리 끝나지 않았어요. 타바타. 5분 동안 타바타를 진행해볼게요. 스쿼트와 이 컬 동작을 진행할 거고 하프 스쿼트로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꽉 쥐어짰다가 천천히 펴주세요. 자, 팔을 쥐어짜면서 호흡을 뱉고 마시면서 펴볼게요. 10초 쉬고 바로 버피 들어갈게요. 버피로 진행하셔도 되고 저처럼 슬로우 버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고 바닥 짚고 곧바로 일어났다가 바로 바닥 짚어서 유산소성 동작이니까 동작의 속도는 조금 더 빨리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크로스바디 터치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팔은 옆쪽으로 팔다리를 크로스하면서 터치해 볼게요. 준비. 이때 팔만 가져오는 느낌보다 몸을 조금 틀어서 실제로 이 가슴이 돌아가는 느낌으로 회전을 써주세요. 자, 아주 사뿐히 뛰어볼 건데 뒤꿈치랑 이 손을 터치하면서 가볍게 뛰어주세요. 앞꿈치만 바닥에 댈 거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살금살금 사뿐사뿐 뛰어주세요. 뒤꿈치가 손에 닿는 게 인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암호킹 진행해 볼게요. 암호킹도 팔을 쓰지 않고 머리부터 숙여서 내려가 볼 거예요. 자, 고개부터 시작해서 빠르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암호킹으로 플랭크 동작을 만들 때 최대한 일직선을 만들었다가 일어나서는 정면을 봐주세요. 자, 마운틴 클라이머로 바로 가볼 텐데 마찬가지로 다리의 움직임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 볼게요. 당기고 거의 뛰듯이 센터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약간 뛰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뛰는 동작을 하더라도 최대한 소리가 최소로 나게. 자, 우리 두 개 동작 남았어요. 파이팅 해볼게요. 플랭크로 준비해 주시고 아까 플랭크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복부 근육을 쥐어짜는 느낌으로 버텨주세요. 엉덩이, 허벅지 안쪽, 발 뒤꿈치 다 모아주시고 몸을 앞뒤로 쫙 늘리는 느낌. 그 안에서 복부를 쥐어짜는 느낌으로. 마지막 동작으로 크리스 크로스 진행해볼게요. 빠르게. 음속어로 튀는데 자, 오늘도 심박수 165를 한번 찍고 평균 심박수 134의 루틴을 해봤어요. 물론 저는 큐잉을 하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박수가 뜨기도 하는데 심박수를 매번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운동을 하는 동안 이 몸에, 근육에 그리고 내 정신까지 집중을 한다면 심박수가 안정시 심박수보다는 당연히 뜨겠죠? 그런데 호흡이 가빠지는 정도, 그 다음에 이 심박수를 알면 조금 더 운동 강도를 조절하기 쉬우니까 한번 심박수 관리도 진행을 해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